오늘도 기괴한 도서관에 오신 사서님들 환영합니다. 오늘 이야기해드릴 존재는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남성과 말하는 플라스틱 모형과 정체를 알 수 없는 검은 친구에 대해서 이야기해보겠습니다. 기괴한 도서관 SCP재단 시리즈 제27탄 지금 시작합니다. 가시죠. 시청 위험 레벨 2. 아무리 외롭고 힘들어도 잊지 마세요. 생명은 소중합니다. 일련번호 SCP-451 격리등급 유클리드 별명 외로운 남자 MJ라고 불리던 이 사람은 키 160cm의 백인 남성입니다. 이 남성이 SCP-451로 등록된 이유는 겉보기엔 평범한 사람일 뿐인데 SCP-451은 자신을 제외한 모든 사람을 인식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SCP-451은 원인 모를 이유로 인해 자신을 제외한 모든 인간들이 세상에서 사라졌다고 생각하며 행동합니다. SCP-451이 최초 발견된 건 SCP재단의 우수한 일원으로서 어느 위험한 인공물을 회수하는 임무를 수행하던 중 실종된 지 한 달이 지났을 무렵 제19기지에 돌연 나타난 것입니다. 이후 SCP-451은 자신을 따라다니며 감시하는 인원이 있다는 걸 인식하지 못한 채 기지 이곳저곳을 돌아다녔고 그러면서 일지를 썼습니다. SCP-451은 본인 외에 다른 사람을 인식하지 못하기에 의사소통이 불가능하여 행동 목적과 생각을 이해하기 어려웠으나 SCP-451이 쓴 일지를 통해 왜 그런 행동을 했었고 어떤 생각을 하는지 유추할 수 있었습니다. 그리고 세상에 혼자 남았다고 생각하는 SCP-451은 수시로 자살을 시도했었습니다. 한 번은 총을 발견하여 자신에게 쐈으나 총알은 SCP-451을 통과해 뒤에서 감시하던 인원에게 맞아버렸습니다. 그리고 SCP-451은 오로지 인간만 인식하지 못하기에 인간이 아닌 SCP 개체들은 인식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게 자살을 하려고 SCP-173의 격리실로 들어갔고 SCP-451은 SCP-173의 앞에서 눈을 감았지만 아무런 일도 일어나지 않았습니다. 여담으로 SCP-173 관련 소설에선 이때 SCP-173은 SCP-451이 고통받는 걸 즐기기 위해 죽이지 않았다고 언급되어 있습니다. 결국 SCP-451은 무슨 수를 써도 죽을 수 없었고 자살 시도를 할수록 다른 사람들에게 큰 피해를 주는 존재가 되었습니다. 이후로도 SCP-451은 탐험하듯 지하 벙커에서 생존하는 최후의 인류가 된 듯 일지를 써내려가며 기지 이곳저곳에서 자료를 열람하고 동료 연구원의 실험실의 물건을 사용했습니다. 물론 다른 사람들에겐 그저 물리적으로 접촉이 불가능한 존재가 민폐를 끼치고 사고를 치고 다니는 걸로 보일 뿐이라 그저 바라보며 발만 동동 구를 뿐입니다. 현재 SCP-451은 물리적인 격리가 불가능하기에 SCP-451이 알아챌 수 있을 정도로 기지 곳곳에 SCP-451이 19기지를 지켜야 한다는 흔적을 남기면서 SCP-451을 심리학적으로 제19기지 안에서 나가지 않도록 유도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SCP-451에게는 두 명의 무장 경비요원이 동행하며 이건 SCP-451이 다른 위험한 SCP 개체를 격리실에서 탈출시키거나 접근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과거 SCP재단의 우수한 요원이었던 남성이지만 현재는 최후의 인류라는 시야에 갇힌 세상에서 가장 외로운 존재가 되어버린 남자 SCP-451. 그리고 더욱 무서운 사실은 평범한 인간이었던 MJ 요원이 SCP-451로 변한 원인이 아직도 밝혀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도 지금 SCP-451과 같은 처지가 된 건 아닌지 주변을 둘러보시길 바랍니다. 시청 위험 레벨 1. 이거 뭐하는 녀석인지 모르겠습니다. 일련번호 SCP-1286 격리등급 케테르 별명 새드맨. SCP-1286은 제2차 세계대전 당시 일본의 나가사키에 투하된 원자폭탄이면서 역사상 첫 번째 플루토늄 원자폭탄인 팬맨과 같은 외형의 플라스틱 모형입니다. 그리고 왼쪽 면에는 아크릴 물감으로 찌푸린 표정의 남자가 그려져 있습니다. 또한 뒤편에는 절연 테이프로 부착된 작은 확성기가 있는데 이 확성기를 통해서 말을 할 수 있습니다. 앞서 말한 대로 SCP-1286은 실제 원자폭탄이 아닌 플라스틱 모형임에도 자신이 폭발할 수 있다고 말하며 SCP-1286은 수시로 SCP재단 직원들에게 자신이 왜 폭발해야 하는지 논의하려고 합니다. 게다가 누군가 SCP-1286에게 접근하면 SCP-1286은 자신을 앞뒤로 크게 흔들며 이 모습을 본 사람은 이유를 알 수 없는 큰 공포를 느낀다고 합니다. 게다가 SCP-1286이 이렇게 앞뒤로 자신을 흔들면 격리를 담당하는 인원들은 무언가에 홀린 듯 격리실 안으로 들어가 그 모습을 보게 된다고 합니다. 최초 SCP-1286이 발견된 건 뉴욕 맨하탄에 위치한 예술 오락시설 지구의 어느 미술관 지하에서 발견되었으며 당시 포스터와 광고에서 위험 요소를 판단한 SCP재단 요원 2명이 현장으로 향했고 개막식에 슬픈 남자가 친구들과 함께 첼시를 방문하다 행사에 참여했습니다. 전시가 시작되자 주황색 반바지를 입고 반다나로 얼굴을 가린 안내원이 관람객들을 지하로 안내하여 SCP-1286과 만났다고 했습니다. 당시 안내원의 신원은 밝혀지지 않았으나 SCP-1286을 만든 사람이라고 추측하고 있습니다. 당시 안내원은 작은 주황색 마이크를 꺼내어 난 그저 슬픔에 빠진 작은 폭탄일 뿐이에요
째깍째깍 째깍 흑흑 등의 대사를 말했고 SCP-1286의 뒤편에 부착된 확성기를 통해 흘러나왔습니다. 그리고 30분이 지났을 무렵 SCP-1286이 스스로 말을 하기 시작했고 안내원은 마이크를 바닥에 내려놨습니다. 이후 SCP-1286이 발견된 이 미술관을 통째로 격리하였고 당시 전시 광고물을 제거하고 전시창을 두꺼운 벽으로 대체한 것 외에는 다른 구조적인 변경은 없었으며 건물 출입구에는 무기를 숨긴 2명 이상의 경비원과 문흥화 작용제를 배치하고 있으며 민간인 출입 시 즉시 돌려보내고 있습니다. 현지 교통망을 고려해 사살은 권장하지 않으며 만약 사상자가 발생할 경우 현지 법 집행기관에서 근무하는 위장요원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있습니다. SCP-1286이 있는 지하실은 항상 비워두며 정신분석가 샌더스 박사를 제외한 어떤 인원도 SCP-1286에 접근하거나 대화를 해서는 안 됩니다. 또한 대화할 때도 SCP-1286이 별도로 지목하지 않는 이상 벽에 설치된 음향기기를 통해서만 대화해야 합니다. 부록 SCP-1286-B 23회차 샌더스 박사의 대화 기록입니다. 박사님, 박사님 거기 계세요? 그래 제프리, 제프리라고 불러달라고 했었지? 네 박사님, 우리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물론이지 제프리. 전 그동안 제가 어째서 폭탄인지 생각해보고 있었잖아요, 그쵸? 그래, 넌 원자 폭탄 같아 보이더구나. 제가 겪는 게 그 정체성의 위기라고 하셨던가요? 저는 폭발해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는 폭탄이니까요. 얼마든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단다. 제프리, 하지만 이성적으로 생각해보자꾸나. 넌 수십만 명의 생명을 앗아갈 테고 낙진으로 더 많은 사람이 죽을 거 아니니. 하지만 그게 바로 제가 해야 할 일이잖아요. 전 폭탄이라고요. 제 중심에 있는 그러니까 제 기폭장치가 차갑게 느껴져요. 하지만 제가 그냥 슬쩍 켜버리기만 한다면 따뜻해질 텐데. 제프리, 지금까지 잘해왔잖니. 계속 이런 식으로 나온다면 우린 널 해체할 수밖에 없어. 하지만 그렇게 못하실걸요? 왜냐면 저에게 가까이 오면 시발 확 저질러버릴 거니까 내가 너네 연놈들 죄다 다 날려버릴 거라고. 제프리 제발, 넌 많은 사람들을 내가 못할 것 같아? SCP-1286은 15분간 허공에서 앞뒤로 몸을 흔들었고 가끔 정상적인 경우라면 무게를 견디지 못하고 떨어질 만큼 심하게 기울어지기도 했습니다. 이 사건으로 인해 기지에서 7명의 인원이 공황 상태에 빠졌고 3명의 인원이 기절했습니다. SCP-1286, 이건 뭐하는 녀석일까요? 그리고 만든 사람은 또 뭐 하는 인간일까요? 참 기묘합니다. 시청 위험 레벨 4, 무섭습니다. 그리고 위험합니다. 일련 번호 SCP-080, 격리 등급 유클리드, 별명 검은 형태. SCP-080은 질량이 있는 몸을 가지고 있는지 확실하지 않은 존재입니다. 담당 연구원과 직원들은 SCP-080을 다양한 형태의 그림자 또는 형상이라고 보고했으며 공통된 내용으로는 연기가 피어오르는 두 개의 눈이 해당 인원을 바라보고 있었다는 내용이었습니다. 또한 모든 인원은 SCP-080이 있는 구역에 들어서면 참을 수 없는 졸음이 쏟아지고 대략 30분 후 해당 인원은 렘수면 상태에 빠지며 정신적 손상을 입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게다가 이 현상은 SCP-080을 다른 방에서 관찰할 때도 동일하게 나타나는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그리고 SCP-080은 침대 아래, 찬장 안, 이불 속 등 자신을 숨길 수 있는 방법을 찾거나 야간 무드 등보다 더 밝은 빛으로 SCP-080을 비출 경우 즉시 SCP-080은 사라져 버립니다. 이 경우 격리 실패로 보고되며 해당 인원에겐 그에 대한 책임을 물어 처벌하고 있습니다. SCP-080을 최초 확보한 과정은 데이터 말소 처리되어 알기 어려우며 현재 가로 세로 4m 크기의 방에 격리 중이며 북쪽 벽면은 관측실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관측실과 통하는 문이 닫힐 때만 열리는 두꺼운 검은 커튼으로 가려진 창문을 통해서 격리실 내부를 볼 수 있으며 어떠한 경우라도 SCP-080을 다른 격리실로 옮기는 것은 금지되어 있고 이러한 SCP-080과의 노출 시간은 30분을 넘기지 못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또한 격리실 내부에는 하나 이상의 7W 백열등을 켜두며 이외에 빛을 낼 수 있는 기기나 SCP-080이 숨어들 수 있는 도구를 소지한 채 격리실에 들어가지 못하게 되어 있습니다. SCP-080 관련 기록으로는 SCP-080을 관찰하던 박사와 연구원들이 악몽을 꾸기 시작한 것부터 연관이 있으며 SCP-080을 담당하는 박사가 자살한 뒤 SCP-080과 관련 있는 인원들은 모두 꿈꾼 내용을 기록하는 꿈 일기를 쓰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꿈의 내용을 심리학자에게 보고하고 있습니다. 또한 최근 몇몇 연구원들에겐 SCP-080이 보이지 않는다는 보고가 있었으며 SCP-080에게 면역성을 띈 사람이 있는 것에 대한 연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D등급 인원을 한 달에 한 번 SCP-080에게 먹이로 제공하여 현장 연구원 및 재단 인원들에게 미치는 정신적인 영향을 중화시키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합니다. 사건 기록 0801. 당시에는 관측실에서 SCP-080을 관찰하는 것이 안전하다고 알려졌기에 연구원들은 오랜 시간 관측실에서 SCP-080을 관찰하였고 40분이 넘어서자 관측실에 있던 연구원 2명 모두 잠에 빠졌고 이후 관찰 실험이 끝나고 나서 2명의 연구원을 발견하였을 땐 이 사건 이후 악몽을 꾸던 다른 직원들이 악몽을 꾸지 않은 편안한 잠을 잘 수 있었고 정신건강이 양호한 상태로 돌아왔습니다. 실험 0802A.
19세 D계급 남성 D0801을 SCP-080의 격리실에 들여보낸 실험이었습니다. D0801, 뭐가 보이나? 아니요, 완전 깜깜한데요? 방금 여기에 뭐 집어넣었어요? 뭔가 나를 지켜보는 것 같은데요? 아니, D0801. 아무것도 집어넣지 않았네. 씨발, 저게 뭐야? 뭐가 보이나? 엄청나게 큰 어둠이 구석에 서 있는 것 같아요. 와, 안 돼, 날 보고 있어, 꺼내줘. 널 보고 있다고? 어떻게 생겼는지 말해주게나. 나도 몰라요, 하나님. 꺼내줘요, 여기 있기 싫어요. 어떻게 생겼는지를 말하게, D0801. 그럼 꺼내줄 테니. 아니, 그러니까 사람처럼 생겼는데 구석에 등을 구부리고 서 있어요. 인간인 건가? 인간이라기엔 너무 커요. 날 계속 쳐다보고 있어요, 박사님. 더 가까이 가보게. 눈이 수증기처럼 생겼는데 날 보고 있어요. 뭔가를 하길 원하는 것처럼. D0801, 들리나? D0801. 이후 D계급 인원은 아무런 반응이 없었습니다. 실험 종료 후에도 D계급 인원은 행방을 알 수 없었습니다. 30세 D계급 여성 D0802를 SCP-080의 격리실에 들여보냈습니다. D0802는 방 중앙에 무언가 서 있다고 말하며 두 개의 눈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후 수면제를 먹은 듯 잠이 쏟아진다 말하며 박사가 SCP-080을 만져보라고 명령하자 되묻고는 아무런 말이 없었습니다. 실험 종료 후 SCP-080의 격리실 구석에서 잠들어 있는 D0802를 발견했으며 다른 육체적 피해는 없었습니다. 이후 정신검사 결과도 이상 없다는 결론이 나왔습니다. 그리고 D0802와 면담을 진행했습니다. 박사는 D0802에게 어떤 일이 있었는지 물었고 D0802는 무서워서 만지긴커녕 얼어붙었다 말했으며 이후 바닥에 자신이 쓰러진 뒤 그들이 자신을 뒤덮었다 말했고 비명을 지르면서 면담을 하는 이곳에도 그것이 나타났다며 D0802는 흥분한 모습을 보였고 이후 D0802가 박사에게 달려들었고 제거되었습니다. 이번에는 24살 D계급 남성 D0803을 잠에 들기 어렵도록 각성제를 투여한 뒤 SCP-080의 격리실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리고 D0803에게는 눈에 보이는 걸 서술하라고 명령했고 D0803은 그림자같이 생긴 물체가 방의 정중앙에 서있다고 말했습니다. 연구원은 D0803에게 SCP-080이 뭔가 변하거나 할 때까지 가만히 서서 지켜보라고 명령했고 그렇게 10분이 지나자 D0803은 하품을 하기 시작했고 무언가에 놀란 듯 겁에 질린 표정을 지으며 격리실을 탈출하려고 했습니다. 하지만 탈출이 불가능하자 SCP-080에게 공격을 하기 위해 달려들었고 그 순간 D0803은 갑자기 쓰러졌습니다. 실험 종료 D0803의 시체를 확인해보니 사망 이유는 심장마비였으며 시체를 확보하는 과정에서 연구자들은 강렬한 불쾌함과 시선을 느끼며 SCP-080이 어딘가에 있다는 느낌을 받았다고 보고했습니다. SCP-080, 그건 대체 정체가 뭘까요? 어쩌면 지금도 여러분의 책상 밑이나 침대 밑에서 여러분이 잠드는 순간을 노리고 있을지도 모릅니다. 오늘 이야기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에도 더욱 재밌고 기괴한 이야기로 찾아오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